finish 다음에는 ing를 취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I enjoy 나는 즐겼다. 뭘 즐겼어? 타는 것을. 뭘 타? 자전거를. 그러니까 나는 즐겼다. 타는 것을. 자전거를. 오케이. 그래서 ing 취합니다. 자, 95번. When you finish. finish 다음에 뭘 쓸까? clean을 쓸까? clean을 쓸까? clean. 너는 언제 마칠 것이니? When you finish 다음에 clean을 쓰지 않고 clean임을 씁니다. 이건 어떻게 외워야 돼? 그냥 외워야 돼. 인민피. 뭐라고? 인민피 stopping. 지키기. 한 번만 해보자. 시작. 인민피 스타핑 지키기. 한 번만 다시 시작. 인민피 스타핑 지키기. In, enjoy, mean, mind, fee, finish, stop.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ing가 나온다. 선생님 여기 예,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게 조금 최신이니까 우선 여러분은 이걸 보고 답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답으로만. 오케이? 자, 그 다음. I am looking forward to. Look forward to가 무엇을 고대하다. 뭐라고? 무엇을? 고대하다.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ing라고 수고를 외웠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고대한다. 뭘 고대할까? 너를 보다할까? 보는 것일까? 보는 것. 그래서 look forward to ing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Look forward to ing라고 외워주셔야 돼. 고대하다. 자, to는 I go to school. 미래잖아. 학교로 간다. 미래로 가죠. 근데 ing는 과거입니다. 현재와 과거.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그를 전에 만난 것을. 그러면 ing를 고를까? to를 고를까? ing를 골라야 합니다. to를 쓰면 만날 것을 기억한다. 뭔다? 만날 것을. 미래. 이건 만난 것을. 왜? before가 과거니까. 전에.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는 그를 내일 만날 것이야. 만난 것이야. 만날 것. 그럼 뭐라고 쓸까? to meet. 아주 잘했습니다. to meet.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99번. 빠져나. Don't forget. 까먹지 마라. 내일 아침에 나에게 tomorrow. 내일 아침이니까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미래. 그럼 뭘 쓸까? to. 아주 잘했습니다. to는 어디로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는 거니까 미래입니다. to call. Don't forget to call me up. 나에게 전화하는 걸 잊지 마라. Tomorrow morning. 아침에. 100번. He used to go. 그는 used to. used to가 뭐야? 뭐뭐 하곤 했다. used to. 그는 가곤 했다. 뭐하러 가곤 했어? 일요일마다 fish 하러 가곤 했다. go ing. 뭐뭐 하러 가다. 수고 해온 거 생각나니까 go ing. 그래서 go fishing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러 가다. go fishing.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01번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가 뭘까? will can일까? will be able to일까? will be able to. 우와, 어떻게 알았어? 왜냐하면 마카이무샤 다시 뭐라고? 마카이무샤 may, can, will, must, should는 같이 쓸 수가 없어서 똑같은 다른 말로 바꿔줍니다. 알겠습니까? be able to. 그래서 will be able to 하면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will, must는 같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must의 친구인 have to로 will have to 해야만 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103번 어렵다. 그들은 모두 한국인일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는 뭘까? maybe죠. 그러면 if. 그러면 여기는 그들은 한국인임에 틀림없다는 뭘까? 틀림없다. they must be. 한국인 일리가 없다. 그럼 뭘까? 한국인 일리가 없다. cannot be. 뭐라고? cannot be. 이 세 가지를 채워주마. 다시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야? may. 100% 확률. 뭐야? must. must be. 100% 부정. 100% 부정. must not이 아닙니다. 그때는 절대. 100% 부정은 뭐라고? cannot. 우와, 잘했어. 아주 훌륭합니다. cannot. cannot. 다시, may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근데 여기서 틀림없다니까 답이 몇 번일까? 2번. 이렇게 골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써놨습니다. 매일 뭐뭐 일지도 모른다. 100% 뭐뭐 임에 틀림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0%. 오케이? 자, 너는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떠날 필요 없다. 뭐뭐 할 필요 없다. 뭐야? 뭐뭐 할 필요 없다. 필요하다가 뭐야? 필요하다. 필요하다. need. 근데 할 필요 없다니까 need? 나. 아주 잘했습니다. 또 하나. 뭐뭐 할 필요가 뭐뭐 해야만 한다가 have to죠. 해야 할 필요 없다 하면 don't have to입니다. 뭐라고? don't have to. 선생님하고 지금 똑같이 잘 나가는 사람은 검정고시 당장 따라갈 필요
없다. 너 수영할 수 있니? 이런 말이 뭐야? Can you swim이지? 105번. Can't you swim 하면 뭐야? 너 수영할 수 없니? 응, 수영할 수 없어. 그럼 뭘까? 응, 수영할 수 없어. No, I can. 놀랍게도 S일까, 놀까? No. 매우 중요합니다. S일까요, No일까요? 이걸 고르는 게 시험입니다. No. 노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나다고 어울리는 것은 노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이 나다고 어울리는 건 노밖에 없어요. 할 수 없으면 무조건 cannot인데 앞에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앞에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치 이걸 이렇게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쥐어버리고 물어보세요. Can you swim 하면 뭐라 그럴까? S I can, no I can't. 그래서 no. 여러분이 no S I can't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가고 있죠. 우와 끝나간다. 가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6분 만에 끝내고 동영상 보기로 했습니다. 싫습니까? 아니요. 역시 동영상이 최고야. 자. 107번 합니다. 보다, 듣다, 이것을 지각, 감각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무슨, 뭐라고? 감각 동사는, 감각은 좀 이따가 느끼니, 바로 느끼니. 지금 가령 보자. 선문이가 노래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 순간에 느끼죠? 그 순간, 하고 있는 순간. 하고 있는 순간이 뭐야? ing. 뭐라고? ing. 그래서 감각이 나오면 반드시, 보고 듣다가 나오면 반드시 ing 아니면 원형. ing 아니면 뭐라고? 원형. 원형입니다. S-I-N-G. 그러니까 둘 중에 두 개가 답이 다 됩니다. 둘 중에 하나. Singing 아니면 Sing. 알겠죠? 자, 그 다음에 Make는 만든다야. 나 하기 싫은데 공부하게 만드는가. 나 노래하기 싫은데 노래하도록 만드는가. 이게 억지로 시키는 것을 자, 시킬 사. 따라간다. 시킬 사. 일역. 여기 일입니다. 병역에 의무할 때 그 일.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그 사역동사는 누구냐면 누구한테 시키냐면 하마한테 시켜. 누구한테 시킨다고? 하마, 하, 해브, 마, 메이크, 그 다음에 렛, 그 다음에 헬프. 하마야 노래해봐 100원 줄게. 하마야 노래해봐 100원 줄게. 한 번만 해보자. 시작. 하마야 노래해봐 100원. 원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형 그대로 놔둡니다. 누구만? 하마, 메이크니까. 미정아 나중에 설명을 못 알아듣겠다 그 말 하지 말고. 충고하다가 뭐야? 충고하다.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주문하다, order. 그 다음에 말하다, tell. 그 다음에 원하다, want. 이런 동사가 나올 때 그걸 첫 글자로 하면 충주 말타기를 원해요. 뭐라고? 충주 말타기를 원해요. 이런 충고, 주문, 말하다 이것이 나오면 충주 말타기를 원해요. 언제? 이번 토요일에 데이트하면서. 몇 요일에? 토요일에. 왜 2를 사용했을까 선생님이? 200원 주고 2. 말타는 건 얼마라고? 200원. 그래서 2를 써주세요.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2가 답이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 힘들겠죠? 자, 110번. 그녀는 그 이야기를 썼다. 썼다 뭐야? write의 과거형. wrote죠. 그 이야기는 그녀에 의해서 쓰여졌다. 쓰여진이 뭐야? was written. 쓰여졌다는 바로 was written. 쓰여진이 written입니다. 근데 쓰여진다는 뭘까? 잊겠지. 쓰여졌다는 뭐야? 과거형이니까 was written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였습니다. 쓰여진을 외워놨으면 그녀는 3년 전에 여기에 살기 시작했다. 3년 전이니까 어고우가 전입니다. 살기 시작했다.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근데 아직도 산다. 아직이 뭐야? still. 지금도 산다. 지금이 뭘까? 지금. Now. 이런 still이나 now가 나오면 지금. 즉, 현재, 과거에 살기 시작했고, 현재. 즉, 과거 플러스 현재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봐. 이게 과거야. lived가 과거고, 이게 뭐야? 현재지. 다시. 현재 플러스 과거. 다시 뭐라고? 현재 플러스 과거. has live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have 플러스 pp. 알겠죠? 무슨 p? pp. He has lived 하면 그는 3년 동안 여기서 쭉 살아왔다. He has lived here for 3 years. 즉 이거 두 개가 합해가지고 이 문장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for는 뭐뭐 동안이고 since는 뭐뭐한 이유고 long은 뭐야? 오랜 동안. 뭐라고? 오래. 오래. for는 동안. since는 뭐뭐한 이후로. 이후로. long은 뭐야? 뭐뭐하는 동안. 이건 한글로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올해 이 세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